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 버전 2.0 KO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KO 제품처럼 한번 찍어 먹어보자 하고 생각하고 샀는데, 야, 이거 물건이네요. 아, KO 제품에 이런 말을 자꾸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그만큼 정품이 원래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정품에 있던 모든 단점들이 보완된 그런 제품처럼 나왔어요. 이제 관절의 강도라던가 아니면 발목의 크랙 현상 같은 거, 물론 다른 KO 제품들처럼 단점도 존재를 하지만 정품의 단점을 거의 보완을 해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고민되네요. 어떤 거를 또 보내야 되는지. 어쨌든 지금부터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 버전 2.0 KO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서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이쪽에 정품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찍혀 있어요. 안쪽으로 움푹 패여가지고. 근데 이제 KO 버전에는 그런 찍힘 자국이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박스까지 똑같은 그런 KO 제품이고요. 일단 얼굴 파츠들은 이렇게 종류별로 제대로 잘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정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고급지게 펄 도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펄 입자들이 보이는 반면에 이 KO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광만 집어넣은 그런 도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처럼 많이 막 고급져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거 막 너무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KO 제품들만의 이런 QC, 이렇게 도색 팀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씩 웃고 있는 이런 얼굴 파츠인데요, 여기에 입에 난 구멍이 원래 저렇게 크면 안 되는데 정품보다 조금 구멍이 더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파츠들까지 그냥 완벽하게 똑같이 다 넣어줬고요. 물론 부속품들이 정품이랑 비교해서는 디테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완벽하게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부스터 이펙트 파츠 같은 거 있는데, 이게 KO 제품이라서 그런지 뒤에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한쪽은 조금 핀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제대로 껴지지 않는 그런 아쉬운 마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 말로는 사전 예약 특정 부품이라고 하는 이렇게 LED 발광 기능을 가진 스타스크림 얼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볼관절이기 때문에 교체해주면 되고요. 그냥 저렇게 전선이 다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버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불이 나오는데,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막 이렇게 눈 옆에 빛까지 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얼굴 파츠까지 교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광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옆으로 막 빛이 새다 보니까 딱히 막 오, 이거 진짜 LED 정말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를 껴주면 옆에가 스프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변신도 불가능한 그런 헤드 들어가 있고, 이 헤드에 껴줄 수 있는 이런 얼굴 파츠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가격에 포함된 특정 부품이니까 있으면 좋은 건데 굳이 없어도 그만이라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헤드 파츠 들어가 있고요. 야, 그 다음에는 이제 본체. 본체는 디셉티콘 마크도 박아버렸어요. 아니 진짜 이런 KO는 철퇴도 안 맞고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나오는 그런 기분인데,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정품 제품의 그런 반들반들한 마감이 아니라 조금 텁텁한 그 KO 특유의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감이 안 됐겠죠? 이런 디셉티콘 마크는 동봉되어 있는 이런 메가트론 총에도 디셉티콘 마크를 박아놨어요. 아주 그냥 겁대가리 없이 저런 거를 다 인쇄한 상태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매트한 느낌의 재질 들어가 있고, 그냥 언뜻 보면 누가 KO인지 몰라요. 근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랜딩 기어는 조금 고정이 덜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빨간색 도색들 되어 있는 곳들이 고급진 도색이 아니라, 그리고 도색 피막도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다른 분도 발견을 해주셨지만 여기 몰드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네 칸으로 되어 있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조금 나눠진 그런 기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패널 라인 같은 것들이 KO 제품이 두껍고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적인 면은 고급져 보이진 않아도 막 입체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더 두껍고 깊게 나왔겠죠.
야, 근데 이렇게 그냥 비교해보면 진짜 어떤 게 가품인지 모를 정도로 나왔어요. 직접 만져보지 않는 이상 재질도 사실 알기는 어려울 거고, 캐노피 부분도 정품이 조금 더 진한 주황색, 그리고 KO 제품이 조금 더 연한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캐노피 안쪽은 그냥 거의 두 개 다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 부위 같은 걸 봐도 빨간색 도색 피막이 조금 더 두꺼운 그런 기분이 드는 KO. 아, 근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진짜 잘 모르겠어요. 나사도 조금 더 큰 것 같고, 뭐 그런 거 빼고는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발목 안쪽,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안쪽에 부품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원통에 또 원통이 들어간 그런 부품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그냥 원통 하나, 그리고 저쪽 안쪽에 백화 하나. 정품이 크랙이나 백화가 너무 심했는데, 이 제품은 아예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변신 몇 번 시켜봐도 크랙이나 백화 같은 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품처럼 베이스도 포함을 해줬기 때문에 비행기 모드로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로봇 모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 다 로봇 모드로 변신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면 진짜 어떤 게 KO인지 거의 몰라요. 제가 이제 제 채널 커뮤니티에도 사진을 올리고 카페에도 사진을 올렸지만 이게 정품이고 이게 KO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맞추신 분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좌측이 다들 KO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우측이 KO입니다. 일단 이 캐노피 색깔이 연한 게 제일 많이 티가 나고요. 딱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두 개 다 만져보면은 조금 더 매트한 재질이 이제 KO 제품인데, 일단 로봇 모드에서 제일 많이 비교되는 점은 모든 관절이 KO가 굉장히 빡빡해지고 라쳇 관절이 엄청 튼튼해졌습니다. 제일 먼저 어깨를 비교해보면 라쳇 관절이긴 라쳇 관절인데 뭔가 드르륵 드르륵 하는 라쳇 관절이고, KO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빡빡하게 라쳇 관절이 튼튼해진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실제로 만져봐야 되는데 참고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프링 라쳇 관절이 아니라 돌기 라쳇 관절 같은 소리도 안 나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KO 어깨 라쳇 관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빡빡하게 이렇게 아예 라쳇 관절이 제대로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KO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을 줘서 움직여야 겨우 움직이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접는 관절, 이것도 정품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KO는 진짜 엄청 빡빡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잘 접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빡빡한 관절을 좋아하는 분들은 KO 관절을 더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고관절 벌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라쳇 소리 거의 안 나죠? 그냥 뭉툭한 라쳇 관절, 제 거는 씹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KO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라쳇 관절 소리가 나게 심어줬습니다. 아니 진짜 누가 보면 이게 정품인 줄 알겠어요. 관절 강도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게, 관절들이 빡빡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변신할 때도 조금 더 힘들고 파손 위험도 있고요. 대신에 관절이 빡빡해야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품 KO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발목에 크랙 현상 말고도 이렇게 들어서 뒤로 넘기면 진짜 힘도 안 줬는데 무릎 관절이 진짜 쓰레기예요. 아니 상체를 버티지도 못하는 무릎 관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진짜 라쳇 관절이 맞나 싶은데, KO 같은 경우에는 접혀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강도는 가지고 있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러니까 자꾸 KO가 팔리고 KO가 나오는 거예요. 제 채널에도 댓글로 KO를 왜 사냐, 팔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저도 정품을 모으는 입장이지만 정품이 먼저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만원이 넘는 정품에서 이런 관절, 이게 무슨 정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짝퉁 제품 싫어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정품이랑 3, 4, KO 다 모으는 입장에서 확실히 비교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KO가 나와주고 KO를 선호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KO가 나오면 안 되고 당연히 라이센스 침해를 하는 제품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정품이 20만원 넘는 가격에서 마스터피스라는 이름 달고 나왔으면 이렇게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끼리 투닥거리고 싸울 일이 아니라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KO를 사더라도 KO를 먼저 좀 날리는 편인데 아 이거는 진짜 고민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얼굴이야 뭐 필요 없어도 전체적인 관절도 튼튼하고 빡빡하고요. 그리고 라쳇이 추가된 것 같은 저런 설계까지 물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발목 크랙도 없고 진짜 매트 한 것만 빼면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와줬어요. 진짜 오히려 KO가 마스터피스인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통은 KO 먼저 날리지만 지금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디포메이션 스페이스 크림슨 윙스인데 저것도 진짜 너무 잘 나와서 가지고 있었는데 차라리 이제 크림슨 윙스를 좀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스크림이 3마리예요. 이제 좀 다른 썬더크래커나 시커즈 갖고 싶어요. 저도 너무 스타스크림만 많아가지고 어쨌든 조금 열을 내긴 냈는데 저도 정품 좋아하고 마스터피스는 항상 사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마스터피스니까 본가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비교되면 비교될수록 조금 현타가 오는 그런 기분이라 많이 속상하고 아쉽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피스는 조금 더 잘 나와주길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마스터피스 MP52 스타스크림 버전 2.0 KO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